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집이 되게 구축 아파트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기다리고 있어. 리모델링인지 다시 짓는 건지 어차피 전세기 때문에 우리 집은 아니고 화재 경보가 있습니다. 바로 거실 중앙등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가운데 있고 비가 요즘 많이 왔잖아. 근데 거기서 물이 샌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잠을 깰 때 그거를 고치러 온 아저씨, 제가 오늘 좀 늦게 잤습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와이프랑. 그래서 그 아저씨가 배를 누르는 소리로 잠을 깼거든. 우리 와이프랑 나랑.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런업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안녕. 안녕. 어? 내 바지 입은 거야? 내 건데. 아, 자기도 그거 샀지? 미우 저기 왜 입은 거서? 응. 언제 알았어? 새벽 5시에 왜 전화? 아니, 배 울리고 난리 났었어. 배 계속 울리고. 나는 모르고 잔 거야? 어. 나 진짜 성공했다, 자기야. 나 아예 몰랐는데? 아무 일 없다. 또 막 올라오겠다는 거야. 경배 씨가? 그 시간에? 어. 진짜. 와, 내가 그걸 모르고 잤다고? 저희는 지금 남양주에 있는 자코모라고 자코모 이서진이 광고하는 그 소파 본점을 가고 있습니다. 그걸 가게 된 이유는 우리 부모님 집에 갔다가 부모님이 자코모로 소파를 바꾸셨는데 소파가 개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소파가 지금 이지가 엄청 얇고 긁고 해가지고 소파가 진짜 비싼 소파를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 소파가 지금 걸레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쓰시는 거 보고 거기에 감명받아서 어딘지 물어봐서 지금 오늘 애들도 휴가고 어차피 그래가지고 갑자기 평일날 이렇게 짧은 데이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지금 자꾸 거기 가고 있고요. 이지는 어젯밤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지금 같이 없습니다. 이따가 픽업해서 올 거야? 요즘에 이 와이프가 골프를 너무 열심히 쳐가지고 골프장에서 사람들이 알아본다고 그래서 제가 되게 죄송한 마음 미안해 자기야. 자기는 아는 척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야? 그렇진 않아? 아니 내가 막 잘 치면 아니 뭐 얼마나 잘 치면 아는 척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아니 알아보시면 감사하지. 아니 자기 거 봐주시는데 엄청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지. 아는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마 예. 노바디인데. 저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노바디인데. 노바디예요. 엄청 크다. 뭐야? 자코모 랜드야? 자기야 랜드다 랜드. 자코모 랜드. 어 여기도 자코모네 그러고 보니까. 갤러리도 있고 그러네. 자코모 남양주의 왕이었군요. 이것도 자코모고 이것도 자코모고 저것도 자코모고 이것도 자코모야. 진짜 자코모 랜드네. 우리 가죽 소파는 저쪽이라고? 우리 가죽 소파 사는 거야? 진짜 난 뭔지 모르겠다. 아 팬이어가지고 예전에 결혼할 때도 청담동에서 여기 일하시는 분이세요? 네 직원인데요. 저 자코모의 소파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는 이제 패브릭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은 이제 가죽관입니다. 좀 구경 좀 해요. 당연히 편하겠죠. 제가 오! 딱 보고 제가 감사합니다. 결혼하실 감사합니다. 때부터 감사합니다. 스케이트보드 전동 스케이트 아 레전드네. 네 지금 본의 아니게 갑자기 와서 엄청나게 퍼스널 쇼핑 쇼퍼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걸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제가 전담해서 제가 박경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경훈님 대표님 부회장님. 아, 어차피 소파는 땡겨지더라고. 어차피 소파는 근데 앉아있지 않잖아. 누워있으려고 사는 거지. 소파에서 쓰는 시간이 은근 개많아. 우리 집에서 매일 벌어주는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발을 만집니다. 그리고 이지가 여기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로 와 올라와. 그래서 내가 막 먹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막 협박합니다. 맛집 지도요? 맞습니다. 자꾸 뭐 대단한데요? 아닙니다. 제가 아직 신입사원이고 8월에 입사해가지고. 아 자꾸 뭐 대단한데.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다. 이런 거 주는 건 진짜.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좀 너무 기분 좋아요. 아 제가 더 영광입니다. 저분이 8월 달에 자코모에 입사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구매를 한 고객이 되는 거래. 근데 구독자잖아. 너무 너무 기쁘고요. 승승장구하시길 빌겠습니다. 진짜 승장 승장.
아, 기분 너무 좋다. 저분 거 팔아줘가지고. 그러니까. 구독자인데 또, 그치? 어. 아니, 오래된 구독자셔. 와, 걔 기분 너무 좋다. 저런, 이런 게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 아, 그리고 뭐냐면, 자코모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남양주의 맛집이라고. 온 김에 먹고 가라는 거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입사원. 그리고 박경분 씨 너무 사업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하다, 대단하시. 박경분. 박경분. 박경분 대표님. 박경분 대표님. 가. 뭐야? 어? 뭐야?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누구야, 이건? 오늘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까지 제가 완벽하게 와, 우와! 기분 좋다! 하는 그런 날은 아닙니다.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그런 느낌 정도. 근데 아까 전에 그 구독자 이제 신입사원한테 제가 물건을 아직 결제는 안 했습니다. 그 이거 이번 달 말에 결제할 건데 그거를 살 거예요. 사게 돼서 그분이 저한테 러너님이 저의 첫 고객이신다라는 말을 들었는 그 순간 하고 기분이 빵 좋아지더라고. 와, 또 엄청 이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꾸준히 하기 싫어도 정신 잡고 멘탈 잡아! 멘탈 잡아! 멘탈 잡으라고! 먼저 이렇게 불쑥 찾아 편지를 두고 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영상을 챙겨본 지 4년 됐는데 성인이 되고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러너님이었습니다. 콤플렉스했던 부분을 사랑하네 갖고 사랑하게 되니 불완전한 나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변에 자존감이 낮은 게 고민인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는 제가 헤드라이트가 깨진 포르쉐 얘기를 해주고 합니다. 익명이라고 써놨네요. 제가 진짜 사명감을 갖고 제가 이거로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삶을 통해서 응원해 주세요. 우리 열심히 합시다. 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다 과정입니다. 그냥 가는 여정에 힘들어서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재밌게 발걸음이 가볍게 룰루랄라 하고 갈 때도 있잖아요. 너무 눈앞에 지금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이런 거에 그를 집중하지 말자고 우리. 오케이. 아르켓의 FW 프리뷰 장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엄청 제가 볼 때 인친 중에 옷 제일 잘 입는 인친들이. 채널도 있으시죠? 네, 저 네, 작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눔이라고. 와,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괜찮지? 일본 컨셉이 이쪽은 완전 테일러링 쪽으로 갔고 여기는 아이비리그인데 60년대 아이비리그래. 이거 내가 작년에 파란색 엄청 입었었잖아. 근데 이거 기억나시죠? 네, 유튜브에 나왔던 파란색. 그거 색깔 이렇게 나왔네. 올해는 좀 약간 브라운으로 할 건가 본데. 네, 이거 메인 컬러가 남자 색깔은 분가 브라운.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얼마일까? 이게 12만 원. 여기 해드릴게요. 말이 안 되는데? 12만 9천 원이라고요? 네. 말도 안 돼. 근데 엄청 싸네요. 진짜예요? 서류상. 서류상. 아, 서류상.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겠죠, 그러면. 자, 갈게. 네. 아,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카페 시간 잠깐 되시면 안 테이크아웃 해드릴까요? 아. 집에서 같이 드실 수 있어요. 아, 완전 좋죠. 우리 와이프가 또 되게 네. 좋아하니까요. 오토바이 타고 오셨어요? 아니, 자전거 타고 왔어요. 이거 주셨고요. 꽃 보세요. 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카페 여기 아르케 카페 그 맛있잖아요 빵. 그거를 포장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 갖다 주려고. 오늘 뭐
드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 괜찮으세요? 가니까 테이크아웃 안 되잖아요. 대 음료도 돼요. 어 그러면 다 주세요. 무슨 큰 만남을 얘기합니다. 그냥 아르켓 가면 된다. 개오버 하지 말고 그냥 아르켓 가라. 맞아 그게 답이다. 진짜로 개오버 하지 말고.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저희 볼파리를 파이팅.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품들이 다 예뻐요. 잘 입고 있어요. 이거는 발심인가요? 어, 네, 네. 네. 어, 맞죠. 제가 아는.